이제 정밀초음파입니다. 보시면은 측내실이라고 라테럴 벤트리클이라고 해서 거기 1cm 이하야 됩니다. 1cm 이상이면 뇌에 물찬 거, 뇌수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고 있죠, 그죠? 1cm 이하를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예, 1cm인 거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시스터나 마그나란 뇌실인데 손에 뒤에 있습니다. 이것도 1cm 이하야 됩니다. 보시면 딱 1cm 이하입니다. 사실은 사실 재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 지금은 3mm도 안 나오죠. 2.3mm로 괜찮은 겁니다. 그 다음 보실 거는 근데 이제 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지. 카본 셉툼 펠루시듬이라는 것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재고 있고, 요거는 이제 머리 둘레 헤드 서컴퍼런스를 재는데, 요거를 재는 이유는 BPD라 그래서 바이파리에탈 다이아메타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머리 둘레가 머리 둘레를 재고, 또 머리에서 애기 낳을 때 제일 중요한 BPD, 머리의 그 폭을 재서 요거가 또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 뭐 돌리코세팔이라고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외이 귓바퀴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귓바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귓바퀴 없는 것도 괜찮은데 네이가 있어야 되겠죠. 보시면은 손가락 보이시죠? 손가락도 보이죠? 엄지손가락하고 보이시죠? 그렇죠? 반대쪽 손가락 찾고 있습니다. 지금 잘안 찾아져서. 보이시죠? 그죠? 다섯 개씩 찾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손가락 확인했죠? 그 다음에 우리 팔 길이를 잽니다. 팔 길이에서 그 휴메러스에서 팔 상완이죠. 상완. 어깨에 붙여 있는 팔. 또 다리 길이를 잽니다. 그래서 팔 길이하고 다리 길이하고 주수가 비슷해야 됩니다. 너무 차이가 나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리 길이를 다시 한번 재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배둘레, 어부도비나 서컴퍼런스라 그래서 배둘레를 재고 있습니다. 머리 크기, BPD, 배둘레, AC, 그다음에 피머 랭스를 재면 체중이 나옵니다. 그세 가지를 대고 뭐 이제 부수적으로도 무슨 뭐그 상완부, 그 휴메러스 랭스라든가 같이 다잴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척추 이분증 여부를 보는 겁니다. 스파이널 바이피다라 그래서 척추 이분 특히 이제 척추뼈 꼬리뼈에 많이 생기죠. 이런 경우 이제 뭐 엽산제를 먹으면 막을 수 있다 그그 병이에요. 그게 이제 있는지를 검사하는 중입니다. 지금 봐서는 척추 이분증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 이번에 양쪽 콩팥에 이제 혈관이 잘 가는지 콩팥에 수신증이 있는지들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콩팥에 이제 펠빅스라 그래서 그게 이제 1cm 이상이면 수신증, 콩팥에 물찬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콩팥 있는지도 검사를 해야 되고 있으면은 수신증 여부를 검사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죠. 보시면. 세로로도 한번 단면을 잘라서 보고, 가로로도 한번 단면을 잘라서 보고, 요 콩팥 볼 때, 콩팥 위쪽에 있는 부신도 같이 보게 됩니다. 뭐 지금 봐서는 뭐큰 문제는 없습니다. 콩팥에 뭐, 시스트, 낭종이 있는지도 같이 다 검사하는 겁니다. 부신 보이시죠? 거기 있는 게 갈매기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부신입니다. 부신이 없는 경우도 있고 거기 혹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베들레를 재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뭐 성간별은 환자한테 가르쳐주진 않습니다만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경우 뭐 이렇게 고환의 물차는 하이드로시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고환의 요도 하혈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이번은 탯줄 검사를 하는데 탯줄은 동맥 두 개하고 정맥 하나가 있는지를 검사하고 또 배꼽에 들어와서는 방광을 싸고 도는지 지금 검사하는 중이에요. 지금 방광 싸고 도는 거 보이죠? 양쪽으로 나눠서 방광이 있는지도 같이 검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또 탯줄이 태반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검사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위치를 좀 양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는 너무 작은 경부 쪽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충 SDRI-PI 인덱스를 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 주수에 별로 다릅니다만 SD 레시오가 뭐 2.5 이상 또 RI 0.6 이하 뭐 이런 것들을 재서 주수에 별로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거로 괜찮은지 특히 이제 저거는 자궁동맥으로도 SD 뭐 노치가 다이아스톨릭 노치 등을 관찰하는데 진짜 임신 중독 중에 있는 사람들 후반기에 가서는 탯줄이든 자궁동맥으로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 경우는 큰 문제는 보통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큰 문제 없이 이거 마무리하고 있는 그 검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발가락이야 뭐 검사를 하는 거고 발가락을 검사하면서 발가락 발바닥을 보면서 비골 경골 즉 종아리를 그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그건 클럽풋이라 그래서 그 발가락이 이렇게 휜 거죠. 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서 발바닥하고 종아리하고 같이 보이면은 굉장히 휜 겁니다. 뭐 그거는 나중에 이제 태어나서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교정을 하면은 됩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밀초음파는 지금 다 한 게 아닙니다. 1, 2부로 나눠서 2부에도 훨씬 자세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심장초음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발바닥 잘 보이죠? 큰 문제 없이 지금 개수도 다 세서 큰 문제가 없이 문제가 없다는 그 영상입니다. 세고 있죠. 그죠? 손가락보다는 발가락 개수 세기가 쉽습니다.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에 숨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편은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되고요. 이분 다 괜찮게 다 얘기를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밀초음파로 모든 걸 알 수가 있진 않지만 95% 이상 정확도가 있습니다.